이중턱이랑 볼살 지방을 입혔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거의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저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내가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기를 조금 더 뺐으면 아주 속타요? 상처에서 지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뭐? 불편해요. 다 지웠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22살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볼살이랑 뭐 이중턱 빼러 왔어요.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오빠가 오더니 저 멀리서 네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그때부터 스트레스였어요. 완전 젤라. 이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방 크게 걸렸는데 붓기 빠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지금 옛날이랑 비교해보면은 옛날보다 얼굴이 확실히 갸름해졌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숨어요.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일하고 집에 있고. 저희 얼마만에 보는 거죠? 지금 거의 세 달? 네. 저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저번에 이중턱이랑 볼살 지방을 입혔어요. 지금도 많이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없어요. 저분 영상이 보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엄청 잡혔는데 지금 조금밖에 안 잡혀요. 거의 이렇게도 안 잡혀요. 드디어. 그러면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는 좀 어떠셨어요? 통증은 좀 찌릿찌릿한 게 5일 정도 가고 저는 붓기나 멍은 전혀 없었어요. 네. 수술 후에 불편했던 점은 뭐 있었어요?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어요. 그냥 며칠 감각 없고 조금 아프다 그 정도? 그럼 수술 후에 좀 달라졌거나 했던 게 뭐 달라지나 했던 거는 주변에서 살 빠졌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굴 살이 빠지니까 입꼬비가 이렇게 더 커 보인다고들 많이 해요. 소리 하지 마 임마.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다가 한번 벗었는데 너무 효과 되게 좋다. 얼굴 둥둥 떠다닌다고 놀렸던 거. 오빠도 되게 많이 빠졌다고 해요. 수술은 수술이구나. 영상 보셨어요? 야, 봤어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저 한 번 보고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건 내가 아니야. 부정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혹시 친구들도 봤어요? 아니요. 왜요? 말 안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좀 보여주셔야 돼요. 마취실에서는 없었어요. 회복실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말하다가 누워서 갑자기 웃더니 잠들었더라고요. 기억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붓기 같은 거 관리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었어요? 관리 방법은 관리를 막 따로 뭐 호박즙을 먹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고 그냥 땡김이 하는 것만 2주 동안 잘 했어요 그냥. 약 먹고. 잘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때 하고 자요. 불편해요. 그거 딱 하나 불편해요. 다 지웠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흉터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흉터가 여기 구멍 몇 개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많이. 지금 화장으로 가려진 것도 있는데 흉터 없어질까 봐 걱정했었는데 한 세 달이면 없어지더라고요. 수술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만족도는 100점이요. 100점? 네. 100점? 네. 네. 90%. 왜? 나머지는? 사실 여기를 조금 더 뺐으면 어땠나. 아쉬움이다. 네, 아쉬움 살짝. 불만이야. 아쉬움. 속타요? 추후에 또 수술 받고 싶은 그런 명수도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어디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코 이렇게 높이는 거. 아, 이거 콧대를 그리고 축소하고. 코뽀시긴 하네. 맞아요. 그럼 눈도 커져요. 눈은 뒷미트임만 하고 싶어요. 한 바퀴 도는 거네요. 그죠? 너만 또 뵙겠네요. 수술한 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수술 전에는 이렇게 살이 조금만 쪄도 이렇게 밑에 볼 때 이렇게 뭔가 두둑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술 그때 했을 때부터 살이 좀 쪘는데도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불편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불편했던가요? 불편한 점이 없는데. 아쉬운 점만 조금만 더 뺐으면. 근데 제가 저번에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상처에서 네. 지방이 나와서 기름 같은 게 좀 나온다고 하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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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나왔어요 저는. 아, 진짜? 네. 해수 하고 나올 때도 안돼. 어떻게 지방이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좋은 병을 잘 받게 잡네요. 소리 하지마 임마. 수술 하고 싶어 하는 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고민은 수술할 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바로 완전 추천. 이야,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고 자기 만족도가 높아가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얼굴에 그런 것 같아요. 저번보다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많이 웃었는데 저번에는 많이 웃는다기보다는 미소가 그냥 떠나서 웃는 셀카 찍을 때 어때요? 셀카 찍을 때도 되게 만족스럽죠. 그 어플 보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요? 네, 안 해도 돼요. 아, 진짜? 자신감? 네.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풀티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중턱이랑 볼살 라인 지방 흡입한 지 3살차 됐는데요. 지금 3살차 돼서 그런지 멍이나 붓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주변에서 반응들은 이게 얼굴이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더 크고 뚜렷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살차 된 지금도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후회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